성전이며 그죠? Do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God and Holy Spirit dwells in you. 그죠?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뇨. 그러죠. 우리는 주의 종으로 일을 하면서도 아까 배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 생의 자랑을 섞어버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아, 우리 교회 요번에 몇 평 어디로 이사 건축했어. 우리 교회 있잖아. 파킹락도 많고 우리 교회 1,000명 들어가. 2,000명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 그게 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 어떻게 돼? 이 생의 자랑으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복음을 더하거나 빼면 화를 입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거나 흔들리거나 WCC에 가입하거나 WCC 역사를 보시면은 공산주의를 많이 도왔더라고요. 제가 그 단톡방에 제가 보내드릴 건데 프리메이슨인 윗머리인 형님뻘이 300인애가 WCC를 통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공산주의를 도운 게 나오더라고요. 왜 너희들은 주의 종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알리면서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섞어버리느냐. 주의 일을 할 때는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할 때는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명한 신학교를 안 나왔어도 내가 한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성령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대로 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죠? 그 수많은 능력이 성령에서 나오는데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서 무슨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세 분은 함께 계시는 분인데 그죠?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많은 양들을 그동안에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요번에 우리 조셉 전도사님이 오늘 카톡으로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조셉 전도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주의종으로 일하는 그런 거를 미션을 그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있기 전에 우리가 그 순천에서 토요일날 집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새벽에 가서 집회 낮에 2시에 있는데 하기 전에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 내외분하고 조셉 전도 내외분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목사의 일을 해다오. 아멘. 왜? 목사들이 다 자빠졌느니라. 사탄 앞에서 무릎을 꿇었느니라. 여기 바로 세 번째 그러죠? 예수님이 유혹당하셨죠? 사탄이 그랬죠? 내 앞에 절해야 내가 다 줄게. 근데 진짜 주의 종들이 지금 뭐예요? 절을 해버렸어요. 지금 주의 종이 없다. 이제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목자의 일을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셉 전도사님 요번에 그 일 됐다고 그 회사 크리스천 회사에 취직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지금 그렇게 자비 잡기도 힘든데 미국에 사모님도 일주일 전에 기도했었는데 딱 사모님과 집사 우리 저기 조셉 전도사님 집을 뭐예요? 이렇게 공동 예배 동시 예배 하는 거에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일주일 전에 기도했는데 두 번 다 지금 잡이 됐어요. 좋은 대로 됐어요. 그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럼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도와리라.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빙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인생 그냥 끝납니다. 예수의 피로 겨우겨우 구원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죠? 천국에 단체집이 있습니다. 세마포 하얀 반짝반짝 해야 되는 옷이 누리끼리 해가지고요. 뭐 옛날 MBC의 전원일기 뭐 이런 드라마 있었는데 그런 뭐 시골 회관 같은 그런 데에 어우 좀 비켜봐. 어우 좀 비켜봐. 이러면서 좁은 데에 그냥 막 이게 낑겨서 있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가? 천국이 아닌가? 지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이다. 단체집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들이 올 곳이다. 근데 거기에 목사들도 있더라고. 집사님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하고 이랬다? 반가워했다. 아이, 나 이래. 아이, 웃어.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먹고 사는 거는 뭐예요? 제가 그랬죠? 천국에 있는 집은 보석이 재료입니다. 저 이 반지 이거 우리는 가짜로 했어요. 왜? 우리는 집에 천국에 있는 집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따만한 게 한 벽돌이라니까? 이 벽돌 사이즈 한만하게 이게 이만한 벽돌로 막 쌓잖아. 집을요, 궁전을. 이만한 게 다 보석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뭐 영화 쪽 뭐 이렇게 시나리오 그런 거 일하고 그럴 때는 아 내가 계약금 받아가지고 뭐 벤틀리 20만 불짜리 차도 사고 이랬죠. 아니에요. 어머 이만한 보석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궁전에 집에 한 재료예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모든 길이 황금길이에요. 꽃들도 다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춤을 춰요. 하이 헬레나. 제 이름이 헬레나잖아요. 영어 이름. 하이 헬레나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메시지하고 한 분 한 분 성겨드리고 끝날 거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입신을 합니다. 같이 입신을 해서 전에 영성 세미나에서 한 것처럼 그때 우리 지옥도 가고 저기 천국도 갔었죠. 집사님. 저기 제임스 집사님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내가 막 이렇게 그 입신하기 전이었나 후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갔다 와서 나 그죠? 우리가 입신하고 나서 다들 눈들 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눈들 뜨라고 내 얘기가 좀 지루하냐고 입신하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한 데서 그랬더니 다들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 불을 막 주시니까 다들 눈을 감고 이러고 계시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제가 생방송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그리고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행이라는 걸 제가 지옥을 보면서 생방송으로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집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의 집이 천국에 있다면 무섭죠? 천국에 집이 있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제임스 집사님은 집이 막 보석집으로 막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뭐 집이 개집이면 곤란한 거야. 천국에 개집도 있거든요. 나무로 된 개집도 있어요. 겨우 이렇게 서서 있을 정도의 그런 집도 있고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바라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평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죠.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은 내가 마련하고 다 마련되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게. 저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준비됐다고.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마련 다 했으니 이제 내가 올 곳을 올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의 초점은 뭐예요? 아까 나온 요한 1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닐지라도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사는데 거기서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먼저 추구를 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싫어하죠.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예수면 예수, 돈이면 돈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속에.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으며 또한 뭐예요? 이곳에는 우리는 순례자로 왔다라는 거. 필그림이라는 거.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데 사해지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거를 알려야 되는 달란트를 불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오늘의 중요한 성령 열매 중에서 절제 9개 다 우리가 받아야죠. 9개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그 중에서 절제 오늘의 부분은 절제를 주님이 포인트 하셨는데 그 절제가 없는 자는 내가 준 달란트를 뿔킬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었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싸우고 미워하는 게 더 쉽고,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기보다는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더 쉬운 체질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엉켜있는 인생을 살았고, 우리가 너무 마귀가 갖다주는 유혹을 너무나 잘 받아 먹었어요. 선악과 먹듯이.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그래왔으나 이제는 이제부터라도 뭐예요? 요번에 우리 조셉 전도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미셸 사모님께서 간증 이제 또 하실 텐데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 Period. That's it.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먼저 안 하시고 내가 먹고 사는 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인생을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밀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막히시고 하나님도 피곤하십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번에 부천, 그 집회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뿔키지 않는다? 순종을 안 한다? 불순종은 뭐예요? 도적질입니다. 그것은 마치도 말라기에 뭐예요? 11조와 헌금을 안 했어, 니네가? 그러면 너네는 내 돈 도적질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건강을 줬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성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러한 남을 섬기는 마음을 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달란트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 쓴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안 쓴다? 너희들은 내 거를 도적질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야 불리우면서 세마포가 더럽고 예복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옥에 갑니다. 예복이 준비가 된 사람만 파티에 갈 수 있다고 나오죠.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어떤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야, 너를 왜 예복 안 입었어? 쟤 쫓아내. 손과 발 묶어서 어두운 데로 쫓아내. 그 예복이라 함은 달란트를 뿔키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매일매일에 있어서 작고 큰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랑 잔치에 초대받아 갈 수 있는 예복이라는 것을, 예복의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